아니 이거 돌리는 것도 소리 겁나 오지게클 텐데.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그분이 오고 계세. 요옷.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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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Little Nightmares라는 게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 네, 제가 지금 약간 늦게 플레이를 하게 됐네요. 예전에 데모판을 잠깐 비공개로 출시를 해서 다른 유명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오늘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네, 스팀에서 오늘 정식 발매가 됐는데 더욱이 놀라운 거는 한글 정발이에요. 오마이갓 더 베이베. 패드에 최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엑스박스 패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스트2가 3일 전에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아웃라스트2보다 솔직히 이걸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스타일을. 좀 퍼즐을 풀어나가는 림보 같은 형식의 게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죠? 저 가운데 뭔가 흐릿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저거? 크리스마스 트리야? 양송이? 뭐지? 사람인가? 여자예요? 그런 것 같은데? 여자네. 뭐지?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해서 만든 공포 게임 Little Nightmare. 오. 아이템 상호작용 돼요. 아니 상호작용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로 깔 수 있어. 이런 거 건드리면 막 넘어질라 그러네. 뭐 어쩌라는 거지? 뭐 밀 수 있네요. 자, A 키가 점프고. 보통은 횡스크롤 진행입니다. 3D지만 뭐야 저거? 횡스크롤 진행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특이하죠? 림보는 완전 2D인데 이거는 옆으로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점으로는 위아래가 되겠군요. 근데 너무 어두운데요? 키가 왜 이렇게. 아! 아, 여기에다 불을 붙이는 거구나. 이게 수그리는 키고. 그쵸. 카메라도 움직일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죠? 복도가 이렇게 길었었나요? 근데 키의 배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죠? 잡어. 진짜 인사이드 느낌 난다. 네, 쪼그리시고요. 우리는 왜 여기를 떠나고 있는 거죠? 라이터에는 물이 묻어도 괜찮네요.
왓. 왓! 왜 앞으로 안 가지는데! 이씨, 잘 망가지는 거. 가끔 좀 이러네. 당길 수 없어. 이건 뭐죠? 문을 잡을 수 없나? 점프하면서 손잡이 잡기 안 돼요. 우리는 왜 이런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일단 갑니다. 제목이 리틀 나이트메어인 만큼 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라이터 켜고 다녀주세요, 플레임님. 어? 얜 이거 또 잡네? 뭐지? 뭐야, 아까는 안 잡았잖아. 근데 안 열려. 잠깐만, 야, 달려봐. 아, 근데 키가 너무 불편해요. 어,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열려. 키를 바꾸세요. 못 바꾸니까 그러지. 패드로 하면은 키가 고정이더라고요. 뭐죠 이건? 어? 이거 아까 그 연기 속에서 봤던 그 인형 아닙니까? 근데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라이터를 못 키네요. 이걸 여기다 꽂으면 되나? 응, 아니야. 일단 들고 가봅시다. 왠지 어딘가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인형 뭐지? 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키를 눌렀더니 던지는데 막? 야, 위쪽에 웬 의자가 깨트리니까 저장됐어요, 지금? 혹시 이 물양동이. 아, 야, 힘이 드럽게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야, 림보랑 인사이드는 진짜 힘 겁나 세거든? 뭐지, 진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틈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그냥 벽에 금이 간 거였어. 오, 야, 미친 슬라이딩데. 달리면서 앉는 키 누르면 슬라이딩. 예아, 베이비. 어흥. 자, 일단 저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의자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길 보이는 대로 갑니다. 워더헬? 사람이 죽어있는 거야, 지금? 이 편지는 뭐죠? 안 집어져요.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죽어있네. 자, 의자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고리를 잡아당기는데 필요한 요소겠죠? 그쵸? 뭐죠, 이 오염된 물질 같은 건? 끈적거려. 밟으니까 이동속도 감소. 달릴 수 없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변기예요? 여기에 손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걸 잡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유르주르 유르주르 하다보면은 쓰러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야. 약간의 틈이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을라나? 아... 어? 들어가지네? 이 조그마한 틈이? 자, 나와서 불 붙이고. 이게 세이브야.
못 올라가? 나 여기 왜 온 거예요? 세이브 하려고? Really? 진짜 세이브 하려고? 아, 잠깐만. 야, 이 게임이 상상 이상으로 불친절한데? 니가 알아서 해라랬냐? 아, 이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잠깐만요, 혹시 점프 손잡이. 응, 안 돼. 아, 이걸 뒤로 당겨? 아! 뭐예요, 저거? 신발? 이게 뭐지? 아, 이렇게 위로. 아, 난 냉장고를, 아, 너무 인사이드만 해서 그런가? 냉장고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좌 아니면 우로 이렇게 쓰러트리잖아. 아, 나 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2D의 강박관념. 맞네. 어? 뭐야? 어? 뭐야, 징그러워. 어, 뭔데? 일단, 덮쳐보자. 으아악! 촉수물로 덮쳐버려. 뭐죠?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요? 점프! 좋아. 저 검은색이 아마 악몽이 아닐까. 어우, 야, 지금 보니까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거머리예요? 맞다. 자, 빠르게 점프! 점프! 손잡이 잡고. 음흠. 점프. 넘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판자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을 본 결과 그 다른 게임을 예시를 들면서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가 내 뭐야? 나 주옥된 것 같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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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그렇지, 그렇지. 밀어, 밀어. 거머리들 더 이상 쫓아오지 않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존에 있는 게임 작품보다 못하다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까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열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어이구, 쟤 아까부터 뭐야? 쟤 왜 저래? 특히 언더테일. 언더테일은 굉장히 유명하고 팬층이 두꺼운데 언더테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더테일 같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뭐만 하면 막 언더테일이다 언더테일이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에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비슷하니까 그냥 언더테일 떠올라서 이 게임 언더테일 같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되게 인사이드랑 닮았어요. 같은 형식의 게임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인사이드랑 많이 비교를 할 거야. 오이씨 살았다. 왜 소리를 질러? 근데 인사이드랑 왜 계속 비교하세요? 그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무판 환자 뜯는 것도 인사이드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딱 생각이 났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은 절대 아니고. 어! 잠깐만 이거! 아 문이 다시 닫히는구나. 자 불 켜고 한 번에 점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슬라이딩! 예 베이비 우야 예. 아. 뭐요? 다시 다시. 위로는 안 제껴지네요. 얘 여자예요? 캐릭터가 약간 여자같이 걷네. 그렇지 않아요? 약간 사뿐사뿐한 느낌이지 않아? 청청청청 이렇게 걷네. 아니 근데 남잔지 여잔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남자 아이라서 이렇게 걷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길이야 뭐요? 원래? 나 방금 뭐 집었냐? 나 뭐 집었는데 지금? 이게 뭐죠? 던져. 이거 일종의 도전 과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들고 가보자. 이거 저 환풍구 팬에다가 날리면 도전 과제 달성될 것 같거든? 오 쉣. 저 뭐야? 여기에서는 제가 굉장히 작은 편인 것 같네요. 캐릭터가. 오, 브금 좋아. 자, 저장. 랜턴. 얍. 아, 나 볼수록 얘 여자애 같아, 느낌이. 그냥 여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정리는 확실히. 총! 총! 던져. 에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아, 여기 화장실이었어? 대박. 나 문화 충격 먹었어. 야, 근데 왜 똥 싸는 곳에 휴지가 가득 차있냐? 살펴보기. 뭐? 뭘 살펴봐? 어? 야, 잠깐만요. 이 배전반 선 따라서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아. 아이가리 베이비. 마더바더 젠틀맨. 점프. 헛! 응? 헛! 에스. 불을 왜 끈 거죠? 아, 여기 전기가 통하고 있어서 여기를 못 지나가고 있었구나. 그럼 저게 다 되면 이제 쇠장살에 전기가 흐르겠네요? 그쵸? 아, 난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건 줄도 몰랐어. 시간 겁나 긴데? 잠깐만, 우리 더 가야 돼? 아니지? 아, 여기 파직파직. 스파크가 튀네. 들어가 보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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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움찔움찔 하는 거. 좋아. 저장한 데부터 깨는 건 거였군요. 보니까 막 데드신 보는 것도 데드신 일일이 보는 것도 왜 이렇게 막 게임 답답하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원래 게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전 데드신 안 보고는 못 배겨요. 아니 게임에서 죽는 것도 제작진이 막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만든 것일 텐데 이런 거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유튜브 댓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많은 유튜버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아! 여기도 전기가 흐르고 있... 아!
않아 이씨. 아니 근데 저기 배경이 너무 궁금한데? 어? 저기 가운데 저 방을 자세히 둘러보면 뭐 있지 않을까? 일단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다음에 또 천천히 살펴보면 되지. 이 문들은 열어볼 수 없습니다. 뭐 하는 방일까요? 감옥 같기는 한데. 뭐야 저거? 어? 이것도 인사이드의 그 감시 조명과 비슷한 시스템.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헬로. 아, 돌이 됐네. 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애들이 다 돌이 되어 있구나. 어머야. 우리 풀복스님 물결표 불러보고 싶었다 한다. 지금이야. 자, 점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 우리 초코 딸깨씨 1,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장. 됐어. 저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죠? 그 리틀라이트 메어. 볼 때마다 우비 소년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양이렐라 씨도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 갈 수 있구나. 아, 쇠창살은 잡을 수가 있네요. 잠깐만요. 아까 좀 약간 거슬렸던 게 있는데 저 아래쪽에 갇혀있던 저 친구, 어 위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길이 있거든. 뭐지? 왜 길이 여러 갈래죠? 야 너 안 도망가네? 엥? 엥? 관통되는 에? 안 와줬어.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정체가. 자 불 붙이고 뭐하는 애지? 던져. 아, 인성 보소. 다시 돌아가. 던져. 야! 아닌 것 같아. 돌아가자. 세이브하러 온 건가?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게임이네. 이거. 아이고. 저 꼬마랑 같이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저걸 쟤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를 못 가요. 점프도 안 되고요. 뭐 난간 붙잡는 것도 안 돼요. 들고 있으니까. 자, 오른쪽이 길인 것 같은데 이쪽 먼저 가볼게요. 자, 그쵸. 여기 길이 있죠. 이게 뭐 하는 데죠? 어, 분위기 쉣인데? 맞다. 아니, 이런 방이 도대체 왜 있는, 깨트려! 헤비! 이게 뭘까? 안에 무슨 영혼 같은 게 봉인되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깨트려서 해제시켜준 건가?
우리 TJRGMC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가봅시다. 뭐야, 이거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안 열려요. 뭐지? 반쯤 열려있는데? 기분 나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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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The hell. 내가 여기서 불 켜면 어떻게 돼? 아이씨. 아, 불 켜도 안 되는구나. 혹시 말이야. 응? 반전으로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해로운 존재인 거 아니야? 그가 어른이 어른이 저런 형상으로 내가 그냥 보이는 거고,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악몽을 심어주는 리틀 나이트메어인 거지. 아니 말고 한번 추측 좀 해봤어요. 다 되게 잘 자고 있네요. 자, 여기 문을 열 수 있는지. 핫. 핫. 안 돼요. 굉장히 잘 자고 있고, 여기에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불을 붙이니까 저장이 됐거든요? 뭐 상관없는 건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아, 까비! 아씨! 못 올라가는데? 아, 철창을 잡고 올라가라고. 톳톳톳톳톳. 핫.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깜빡할 수도 있지. 아, 저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잠깐만요. 저 밑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럴 수 없다고? 야, 여러분들은 막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 3일 전에 있었던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막 그렇죠. 내가 이상하지 그래. 이 뒤에 뭐 있지 않을까? 어, 막 이렇게 카메라 가려져 있는데 아, 뒤에 막 그 봉인되어 있는 인형. What the hell?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설사배야? 설마 달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 불량식품 좀 그만 처먹으랬지 내가. 뭐야 저거. 아유. 야, 금방이라도 쌀 것 같다. 아, 배가 고픈 거야? 어? 던져줬어. 어, 저 친구 뭐야? 먹었어. 아, 배가. 아, 설사배가 아니라. 아, 배가 고픈 거였어. 야, 배고픔이 저렇게 심각하게 올 수가 있어? 아, 고마워. 땡큐. 사랑한다. 네 덕분에 게임이 진행이 될. 뭐야, 지금 자기 먹어야 될 거를 지금 나한테 던져준 거야?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야, 저렇게 불쌍하게 앉아있으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뭐죠? 이 되게 뭔가 의미심장한 배경이 많은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되게 분위기는 개쩔거든? 근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건가? 정말. 어? 이거 잠깐, 이거 움직일 수 있네? 올라갈 수 없어. 저기 나 낑겼는데 좀 비켜봐 좀. 이리로 못 미네요? 지금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왜 있는거지? 일단 계속 가봅시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우리 필드 수왕 씨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자자. 이것도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차. 잡고. 어? 뭐야? 왜 이래? 점프. 그치 그치. 위로 올라가서 불을 부침 부침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임마. 아, 여기 점프하라고 대놓고 있구나. 뭐죠? 아, 난 얘가 자동으로 가길래, 아, 이벤트 씬인가?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걍 떨어졌어. 알고 보니까 내가 패드가 지금 약간 이상화됐잖아요. 왼쪽으로 이 힘을 안 주고 있어도 지가 가끔씩 인식이 된단 말이야. 아, 이 패드 이거 어떡하지? 아, 무서워. 컨트롤 잘해야 돼. 지금이야! 자꾸 올라오고. 그럼 이제 이 쇠사슬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저기 오른쪽에 레버가 있는데. 다시 내려갈게요. 자, 이쯤에서. 아, 근데 떨어지면 아플라나? 이쯤에서 점프. 아, 좋아. 니야, 니야, 니야. 이 레버인가 봐. 뭐지? 그래, 맞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잠깐만요. 이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분. 네, 인사이드 림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이때 아짜 이렇게 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네, 감속이 됐다가 다시 이제 가속이 붙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문제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내야 된다는 것.
토토토토토토토토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요래 요래 이렇게 빼서, 네, 어몽 더 슬립 같이 다단계를 할 거. 어떡하죠? 저희 주옥 됐어요. 뭐지? 이거 왜 안 빠짐? 아, 그럼 다른 데를 하면 되겠구나. 다른 데를 하면 되겠구나. 아, 맞네. 아, 나 왜 다른 건 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앗. 이렇게 다단계로. 아이씨. 잠깐만, 이거 길이 조절 잘해야 되고. 아, 여기에서 그냥 건너 뛰어가야겠네. 아, 게임 드럽게 만들었다.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솟짠! 자, 불 꺼졌죠? 이번엔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전기를 껐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아,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네. 여긴 또 처음 와보는 곳이잖아요, 그쵸? 밀어. 그러면은, 어머, 저걸 집어야 되는 건가 보지? 이렇게 하고 얘 꺼내주고. 얘가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친구인 것 같아요. 계속 도망가는데. 이걸 잡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듯하다. 솟! 와, 줄이 이렇게 길어? 어디까지 내려갈래? 호잇! 자, 내려와. 나 깜짝이야, 놀래라. 개놀랬잖니? 잡지 않아. 어머, 어머,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 저기 아까 우리가 왔던 길이야? 소름 돋네, 나. 여러분들 답답해서 어떻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캬, 진짜. 야,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해된다. 어, 답답하다고 할 만해.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아이, 뭐 하세요? 아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걸 잡네, 내가. 어? 포기. 아이, 개 놀랐네. 잠깐만. 패턴을 봐야 돼, 패턴. 아, 이게 맵이. 여러분, 맵이 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맵이 기울어져요.가 아니라 그냥 걍 기울어지네요. 풀청, 풀청, 풀청. 야, 남자 목소리 왜 이렇게 청아하냐? 풀청, 풀청, 풀청. 자, 이거 따라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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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야, 모험을 해보자. 이게요, 시야가 바로 밑에는 안 비추는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 안으로 가면은 안전한 거 아니야? 개안전한데? 야
뭐야 이거 게임의 틀을 그냥 깨부술 수 있잖아. 대박. 어우 야 들키 뻔했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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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게 돌이 되기 전에 벗어날 수 있군요. 아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네요. 아 대박. 어 두가지를 깨달았어. 게임의 틀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와 눈에 들켜도 어느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그 빛에 계속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돌이 안됨. 아니 아까 보니까 어 야 왜이러세요? 저 이제 점핏! 잠시만요 야 이거 잡고 올라가서 점프해! 됐어. 뒤쪽 배경이 너무 넓더라고. 이게 3D인 점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애기들이다. 애기들아, 어디가? 자꾸 나한테서 도망가. 도전과제 감옥 달성. 박동원씨 어서와요. 야, 여기가 진행 루트겠지? 안 들어갈 거야. 궁금하지만 난 다른 곳부터 먼저 둘러볼 것이지. 이거 열릴 것 같아. 헷! 헷! 박동원 씨 팔로우 고마워요. 어서와요. 야, 여기가 진행 루트 같은데, 오히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저 문을, 아까! 아까 저기 문을 솔직히 말하면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졌었거든요. 뭔가 약간 이상 내가 컨트롤이 잘못해가지고 안 들어가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지네? 이제 천천히 들어와지네요. 천천히. 잠깐만 이 뒤에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철문? 뒤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어? 아. 아. 아, 잠깐만. 일단 불부터 좀 붙이고. 어? 뭐야 이거 손잡이도 그렇게 할 수 있네? 뭐? 에? 랜턴? 던져. 아 난 의자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의자도 되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자, 죄송합니다. 여기 100% 진행 루트예요. 전 위로 가겠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저의 플레이 방식이 짜증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아요. 전 모든 요소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라. 지나가면 다시 못 봅니다, 여러분. 여길 넘어가요. 여긴 어디야? 여기도 진행 루트 같은데? 아니 도대체 뭐 다 진행 루트야? 어?
2회차를 꼭 해야 돼? 여기 열쇠 구멍이네요. 여기 의자 같은 거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있네. 자, 자. 자, 자. 솟! 오. 대박 사건. 무슨 소리죠, 이거? 잠깐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아이고, 죄송해요. 누구 오는 거 아니지? 뭐지? 위로 올라, 아, 저 위에 열쇠 있네요. 헐? 아니, 뭐야. 죽은 거 아니지? 그래. 침대 위로 떨어졌는데 죽을 리가 있나? 여기로 떨어지면 충분히 죽을 것 같은데? 괜찮네. 어? 여기 아까 그 어린애들 자는 거 살펴보던 그 괴물이다. 던져. 헤이! 삽입 열고 이거 닫히면 못 열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나 못 돌아가. 여러분 저 못 돌아가요. 뭐지 이건? 던져. 소리가 나네.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다가 멈추네요. 버튼을 눌러야지 게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주변에 상자 물건을 옮기는 동안 A를 누르면 던지기. 이야, 빨리 말하네. 빨리 가르쳐주네. 겁나 정확하게 던지네. A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멀리 던져요. 이렇게. 이거 던지는 용도였니? 어그로인 줄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가봅시다. 눌러. 아, 아 이거 가지고 가서 저렇게 던지는 게 맞네. 안 가지고 왔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됐겠어. 풀냠 씨 어서와요. 좀 똑바로 세워봐. 왜 자꾸 넘어뜨려. 됐다. 그냥 계속 갖고 가야지. 대힛 대힛. 우리 귀여운 원숭이. 어 뭐야. 왜 그래. 또 배고파? 아이고. 또 배고파. 배고파 어떡해. 우리 애기 배고파요. 아이고. 굶주림을 참을 수가 없다. 일단 불부터 붙이고. 자 결국에는 2층 못 봤네요. 와 난 거기가 정말 정상 루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왜 불 안 붙여! 아 진짜 짜증나네 씨. 한 방에 빨라빨라 하란 말이야. 좀 2층에 아까 뭔가 거대한 실험실 같은 거 있었는데 죽을라 그러는데요? 어떡하죠? 달릴 수 없어. 불도 못 붙여요? 설마 설마 저 생쥐들의 생고기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 정체가 뭐예요, 이거? 이걸 먹... 쟤... 괜찮니? 맛있니? 어! 어! 역시 함정이었군. 와, 팔 엄청 길어. 일어나! 저 손잡이를 당겨야 되나 보죠? 됐다. 좋아. 일단 이 틈새라면으로 들어가서 불을 붙여주고.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고 가자. 할렐루야! 아, 플랜님! 주인을 잘못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 누사씨 어서와요. 이 문을 열려면은 100% 저 손잡이를 당겨야 되는데 저 손잡이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 이 파이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랜턴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옮길 수 있는 것도는 맞네? 핫! 이게 좌우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0% 이거 빨리 다칩니다. 최대한 흔들어 놓은 다음에 점프 달려. 예측 지렸고요.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파이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아, 문 자체를 타고 올라가라고. 아, 저 맨냐, 야, 말이. 이봐봐.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요? 진짜 감히 상상도 못했다. 자, 촛불에 불 붙이고. 뭐지, 이 단두대는? 촛불을 못 뜨네? 못 가져가네? 무슨 소리죠? 저 단두대예요? 단두대잖아? 누가 봐도 단두대인데? 오, 쉣. 어, 옷 만들어주는 건가? 아, 으아, 으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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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어, 예, 베이비, 마마 메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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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숨 어숨
아 이거 야 잠깐만요 레버 다시 원상복구 되네? 야 레버를 한 번에 돌리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돼버리는데 저걸 어떻게 돌려? 야 완전 개오버잖아. 난 널 믿는다. 그냥 들어올릴 만큼 들어올리고 그냥 가! 가! 됐어. 충분해. 엄마 깜짝이야. 뭐야 이거? 신발? 어이 뭐죠? 이 가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안 당겨지네요. 와. 신발 겁나 많아. 어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신발 때문에. 잠깐만요.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 살려. 오. 암네시아 물귀신인가? 점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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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나 올라갔는데. 상자 뭐죠? 아, 이 진짜 이거 인식이 진짜 아, 뭐 같네. 이게 왼쪽만 딱 보고 멈출 수가 없어. 스틱이 계속 조금씩 인식이 돼 가지고. 자. 점프. 으아, 나 죽는다. 친구의 정체는 뭘까요? 특이하네. 신발 속을 돌아다니는 괴물이라니. 어, 쥐다. 쥐가 위에. 안녕히 계세요. 슬라이딩. 여기다.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같은 방에 갇히게 되는데? 자. 어떡하죠? 아,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거 봐, 얼굴까지 벗겨진 것처럼 돼있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제대로 보니까 굉장히 흉측하네. 어, 뭐야? 어? 헉! 우리 꼬까리들이? 고맙다, 꼬까리들아. 너희들의 희생은 3초 만에 잊어줄게. 응? 좋아, 나이스. 어, 원숭아 또 만났네? 곳곳에 원래 너 그렇게 버려져 있는 방금 상자 움직였거든요? 저? 안 밀려요? 어...
잠깐만. 바닥이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 오! 아, 그네, 그네! 아, 진짜. 관찰력 보소? 아, 시청자분들도 이미 알아보셨군요. 나 채팅창 안 보고 있었다. 순수한 나만의 관찰력임. 여기는 어디야? 뭐해? 궁금한 게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옴? 아, 지렸구요. 그냥 갈 뻔했죠. 던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우리 메리 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던짐. 잠깐만요. 저 쟤를 봤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문 열린 거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 설마 여기로? 얘가 확실히 눈이 안 좋네. 그쵸? 지금 소리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다시 내려가고. 어, 이게 팔 넣는 거 아니지?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해? 와! 아, 반응 속도 봐. 인형들 사이에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인형들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오뚜기처럼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울라스트의 풀숲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깜짝같네. 저 서랍을 어떻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은샘씨 잘 들어가요. 좀 기다려보자. 갈 때까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려나? 이 인형 데리고 와서 절로 던져. 아, 뭐야? 자, 여기에서 얘를 겁나 세게? 던지고 나는 여기에서 위로 요래요래. 아! 주목됐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굉장히 높이 있죠? 다.. 들키진 않을 것 같아. 어어어어어!
올라와 설마? 아니지. 와, 근데 팔이 기니까. 좋아요. 원래? 와, 쩐다. 이건 뭐죠? 시계인가요? 이건 뭐죠? 시계인가요? 저건 뭐죠? 시계인가요? 닥쳐줘, 막 이러면. 우리 윈디파이시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오는 거 아니죠? 오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 그렇게 더듬으면서 오지 마세요, 이 더듬이야. 아, 난 니가 싫어졌어. 아니, 원래부터 싫었지만, 오! 와, 시계 울리는 거 봐. 아니, 그렇게 괴로워할 거면서 시계를 왜 이렇게 모아놨어. 이거 너네 집 아니요? 어, 설마 이거 일정 주기마다 울리나요? 그러네! 야! 청각 마비 비법! 청각 마비 비법! 이런 때. 네. 조용히 있다가.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지! 아, 나이스 타이밍!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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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필요해 신발이 필요해 신발이 필요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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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니 불을 왜 켜세요 아니 아아 키를 까먹었어 키를 까먹었어 잠시만 잠시만 마음의 평화 자 이거를 들고 아 얘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요렇게 던지고 소리 하나도 안 남 어? 쟤 이리로 올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와 들키는 줄 알았어 이거 100% 사망각인데 이거? 아닌가? 솟!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 빗나갔어 야 시계 소리 겁나 크게 나는데 쟤 왜 더 이상 괴로워하진 않냐? 열고 아니 왜 문을 닫아 이씨 슬쩍 네, 문 닫았구요 아니 책 때문에 문이 제대로 안 열렸었던 거군요 아 나 너무 잘하잖아 소름 돋는데 올라가서 이 문고리를 붙잡고 안돼 책장 위로 오 뭐야 위쪽에 피아노가 있어 어, 불꽃 누나씨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어서와요. 불을 붙여주고 하노! 어? 잠깐 피아노 소리에 지금 또 오는 거예요? 하, 진짜 끈질기다, 쟤. 하노! 어머 다시 내려가 어 팔이 기니까 오랑우탄처럼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네 부럽다 어 더워 자 여기에 세모 레버가 필요해요 제가 있는 곳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돼? 아, 이 틈새로 못 가요? 오, 책을 짚고 이리로 올 수 있어. 그다음에 이리로 온 다음에 어머 쟤 왜 이렇게 더듬거리니
철로 던져. 그치 그치. 블록을 확인하고. 자 이거를 짚고 절로 응차. 아무 반응이 없네. 아니 세모 레버 어딨어? 너 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세모 레버 어딨어? 야 저길 넘어가야 돼. 자 잘 봐봐. 정답은 여기야. 여기라고. 뭐야? 저 녀석이 저쪽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동안 나는 오오오오 팔팔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설마 진짜 really? 거짓말이라고 해줘. 이 버튼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름 누름 버튼 누름. 야 미친 슈퍼그로잖아. 살려주세요. 왔다. 예, 팔로우 하지 말아봐. 조용히 해봐. 자, 걸어서 담대한 걸음으로 돌아서 돌아돌아 돌아도로 떠납니다. 빠라바라밤 빰빰 빠라바라밤.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갈 수 있네. 오 좋아 좋아. 아 슈퍼그로 덕분에 아주 움직임을 봉쇄했어. 우리 민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돌리는 것도 소리 겁나 오지게 클텐데.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그분이 오고 계세. 요옷.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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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 깻 또라이 플레임. 아 개꼽고. 잠깐만 이게 피아노를 타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자 기다렸다가 얘네가 이렇게 왔을 때 그쵸. 아, 마음이 너무 급했네. 저기 덜렁덜렁 거릴 거라고는 내가 생각도 못했거든. 아, 드디어 왔다. 아, 아까 너무 웃겼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뭐야, 여기는 무슨 광산 같은 곳이 있네? 이거 당길 수 있... 오, 당겨지네? 오, 좋아. 스팀에 닿으면은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로 막아두... 마!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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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왜 계속 굴러와. 와 이 관성의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게임 같으니라고. 아니 씨... 이런 무슨 과학 실험 시간 같은 게임이란 말인가. 자, 뒤에서 밉시다, 뒤에서.
무서운 게. 고라치, 고라치. 완벽하구만. 헛! 뭐지, 이건? 아, 그리고 다시 저거를 끌고 와서.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야! 잡어! 뭐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섰! 캬! 장난? 설마 처음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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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자, 문을 붙잡고 있다가 살며시 놓고.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문을 한번 닫아보자. 문을 닫지를 않네. 문 안 닫으니까 그냥 가자. 불 켜고. 자동 저장. 저 위에 뭐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 개뿔. 불 붙여? 뭐해? 불을 잘 못 붙이더라고요. 얘가 이상해가지고. 이 틈새로 못 가나요? 못 가. 어, 야, 꺼져. 뭐해? 이때 가야 되나? 아이씨! 어머. 잠깐만, 저거 어떻게 피하죠? 위를 더듬고 있을 때. 아, 달려가면서 슬라이딩! 아니면 더듬고 있을 때 정말 조용히 그냥 지나가볼까? 위쪽을 더듬고 있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아, 이게 맞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나 진짜 니가 싫어, 니가 싫어. 난 니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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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그렇지. 그렇지! 아하, 뭐, 씨. 후리오갈라, 아! 아이! 와, 팔 겁나 길어. 아, 저기 뒤에 철조망 있었는데 저 못 봤어. 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 개이득!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여기까지 팔이 닿진 않겠지. 고무고무도 아니고. 아이야. 아, 팔 진짜 겁나 길어. 어디까지 늘어나. 아, 진짜. 왜 그러세요. 가라, 빨리. 진짜. 아, 겁나. 아, 설마 이거 잡아, 아닌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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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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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통을 땡겨야 되나? 진짜? 아, 이거 팔들을 피해서 설마 저거 진짜, 진짜 통 당겨야 되나 봐. 잠깐만, 저 지금 문에 껴있는 거 있죠, 저거. 엄마야. 저거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에 통을 당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잠깐만. 아니, 저게 상호작용이 되거든? 저게 상호작용이 돼. 그니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아니야. 빙글빙글 돌아가면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더 해야 돼? 와, 저 상자 질기다잉. 그치? 어어어, 저 손들 더 난리치네. 어머, 대박. 팔이 잘렸어요. 뭐야 이거. 팔이 희마리가 없네. 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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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 우리 종이 이면지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어서와요. 점프. 설마 저번에 봤던 그 이면지씨인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영어로 닉네임 이면지였던 사람. Reusable paper 2. Yeah. 닉네임 바꿔서 다시 오셨네. 어서 와요. 닉네임 설정하다 오타 나서 새로 만들었어? 아, 어쩐지 닉네임에 2가 붙더라니. 일어나 임마. 안정. 그치. 야, 그럼 이제 괴물이 나 안 쫓아와? 아니, 생각해보면 데모 버전에서 그 굉장히 뚱뚱하게 생긴 못생긴 주방장이 있었잖아요. 걘 왜 안 나오고 왜 긴 팔이 나와? 계속. 어머, 뭐야 이건. 이거 붙잡어. 야! 헤잇! 야!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기가 낭떠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붙잡고 있읍시다. 가자. 야, 나왔다. 저기 주방장 보인다. 저거. 오늘은 내가 오리사. 아, 또 배고파? 맨날 처먹냐? 뭐만 하면 배가 고파. 어쩜 나랑 이렇게 닮았어. 나도 방송하면 맨날 배고프다 그러는데. 아니, 방송할 때도 배고프다 그러지. 쥐덫이 있네요? 쥐덫 먹으면 되는 건가? 밟으면 100% 죽는다 저거. 그러므로 밟는다. 궁금하잖아? 멀쩡한. 이럴수가. 안 죽는데요? 내가 쥐가 아니기 때문이야? 아까 분명히 쥐덫 발동되는 소리가 들렸. 죽지마 주인공. 저거 봐. 야, 쥐 걸렸어. 아우 징그러워. 아, 불쌍해. 저 못 꺼내주나? 아니면 내가 얘를 먹는 건가 혹시? 어? 진짜? 어머, 어! 헐! 헉! 얘 뭐야? 어머. 야. 어이. 대박인데? 스토리가? 와, 반전 쩔었다, 진짜. 어, 나 지금 되게 충격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뭐든 다 씹어먹는다 이거야? 핫! 뭐지? 저거 어떻게 가죠? 아, 이거 밀면 되나? 그치.
잘못돼. 뚱땡이 요리사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방금 전까지 그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마침 그 뚱땡이가 지금 나올 차례예요. 그러네요. 지금 다 부엌부엌한 분위기네요. 그쵸? 일로 와. 뭐 왜 안 집어져?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밀어야 돼. 점프. 여기 먹을 거 많구만. 어? 그 세균 덩어리 쥐를 아우씨. 여긴 뭐지? 와, 개못생겼다, 진짜. 나 닮았다. 어, 근데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귀여운데? 우왕. 야, 지금 보니까 가면인데요, 저거? 그쵸? 아닌가? 살이 접혀서 저렇게 보이는 건가? 고기 써는 거 귀여워. 아,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썰고 있네요.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되게 볼매다. 아, 내가 이리로 오니까 얘 또 자리를 옮기네? 저 쓰레기가. 아씨.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슬라이딩! 숨소리가 그야말로 파후 쿰척쿰척인데요? 아. 저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 잠깐만. 지 혼자 다 치고 난리야? 어, 큰일 났다. 지금이야. 들킨 거 아니지? 왜? 아! 팔이 짧아, 젠. 팔이 짧아요, 젠. 금방 포기하는데? 어? 도망. 어? 뭐야? 열쇠가 필요해. 열쇠는 어디? 왜 알? 자, 일단은 불을 치고. 아! 여기로 올 수 있어? 쟤? 팔이 안 닿는데. 귀엽. 위로 올라가. 안녕?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봐. 귀여워. 야, 어떻게 전판 괴물보다 더.
쉽냐? 그 아까 팔 기능이 거의 최종 보스급이어서 빵이다. 던져. 횡패. 반응이 없네. 또 던져. 헤이. 던져. 헤이. 열쇠가 이런 곳에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길이 계속 나있는 거 보니까 일단 가보긴 합시다. 열쇠가... 와, 생선 머리도 집을 수 있어. 웬만한 건 다 집을 수 있네요. 일단 여기도 올라가보죠. 철조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길이 어디까지나 있는 거야. 아예 위층으로 올라와 버렸네? 자, 화장실. 비누다. 으이야. 헤비.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솥. 불 붙이고. 이 불 붙이는 행동이. 진짜 도전 과제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문 안 열리나? 안 열려. 뭐 생각해보니까 진짜 변기가 두 개 있지? 여기 레버 있고 문 열리고 왼쪽 또 마저 가보면 가고 있네, 누가. 어? 아까 걔 아니야? 아, 똑같은 애가 또 있나봐. 여러 명인가봐요, 주방장이. 설마 여기 위에. 오, 불 켰어. 야, 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쟤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집안을 깽판을 치고 있어? 무슨 자격으로? 아이, 잠깐만요. 나 여기 왜 온 거야? 아니, 열쇠가... 아, 얘네 둘이 쌍둥이네. 그쵸. 액자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침대도 두 개고 그러잖아? 쌍둥이인 것 같아요. 일단 쌍둥이가 자. 아, 여기에 열쇠가 자 조금씩 빠집니다. 조금씩 빠져 불어. 끝났다.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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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야, 제가 더 못생겼어. 아, 쌍둥이인데 사진이 약간 다르구나. 얘가 훨씬 무섭게 생겼네요. 자, 아래로. 액박 사면 얼마예요? 액박 사지 마요. 액박은 살 이유가 없어. 자, 여기서 이거 들고. 야, 열쇠 이거 어떻게 찾았니?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액박에서 나오는 게임은 윈도우 10으로도 얼마든지 구매해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려봐. 자, 이번에는 열쇠를 가지고 달릴 수 없는 한정된 조건과 두 명의 요리사라는 제한 조건을 가지고 아니요, 플스는 플스 전용이라서 플스는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액박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게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왜 안 오지? 야, 동생이 없는데? 성룡이 동생? 왜 안 보이지? 빨리 열쇠를 삽입? 동생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니다. 버려. 이분도 열려요? 안 열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저기 개구멍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될 것 같거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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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까지 닿을 것 같아요. 봐봐 뭐야 이거. 아 칼 안 뽑히네. 아니 비켜봐 좀 달려가게. 에차! 어? 분명히 닿을 거리였는데. 아 상호작용이 그냥 안 되는 건가 아예? 스...차! 안돼 안돼 그냥 문 상호작용 자체가 안돼요. 자 넘어갑시다. 아 이거 잠겨있구나. 이거 못 들겠지? 나무 반장?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어어어어어 나 어디가? 뭐야 이거 거기는 열리는 건가 이거? 애기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아니야 얘 급식실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없어요 이거? 그거잖아. 음식물 같은 거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조그마한 화물 음식 같은 거 내려보낼 때. 뭐 하는 거지 근데? 나 지금 살짝 막힌 거 같거든. 요? 일단 여기 레버가 있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 우와 어 소세지 나옴.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줄을 만들고 그 줄을 소세지 줄을 타고 저 건너편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은 고기를 있는 대로 다 끌고 와. 자 아이쿠 야 위쪽에 길이 있네. 그리고 저기 매달려 있네요. 저게 근데 저길 어떻게 가? 저게 아닌가?
일단 나와봐. 솥? 솥? 아 설마 점프해서? 솥? 오. 오, 야, 이야, 개머딧! 15세 이용가라고요? 근데 너는 14세여서 게임을 볼 수가 없다고? 아유, 야, 초등학생도 요즘에는 막 18세, 뭐, 피 튀기는 거 그거 다 해. 야, 그리고 나도 초등학생 때 그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라는 게임 알아요? 쏘는 거? 오락실 게임 있잖아. 탕탕탕. 그거 CD 18세였거든? 걍 팔았어. 직원들도 걍 팔았어, 그거. 그걸 누가 따져? 솔직히 연령제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야, 오락실에서도 돈 내면은 버젓이 할 수 있는데 게임을 다. 핫! 그렇지. 자, 3개.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본인이 봤을 때, 와, 이건 좀 너무 잔인하다. 와, 이건 너무 야하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막 봤는데 진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으면은, 안 보면 되는 거고. 누가 막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잖아. 다 본인의 의지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연령 제한 그거는 사람이 멋대로 그냥 너무 애매하니까 기준이. 그냥 연령 제한은 연령 제한일 뿐이지 필수가 아니야. 우리 주홍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열쇠가 또 필요하네요? 개썩을. 일단 여기 이거요. 이거 당기고. 왜?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진짜, 난 니가 싫어! 어떡해. 자, 당기자마자. 달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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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왜 흔들어 그걸? 안에 뭐 들어있어? 오, 치즈가 있었네. 와, 근데 걔는 귀엽기라도 했지. 얘는 진짜 What the hell?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올라가네? 쫓아온다. 쟤 쫓아와요 지금. 쫓아오는 거 맞지? 오, 개무섭다. 근데 저 버튼을 제가 지금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눌러주길 기다렸다가 저기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난 여기가 궁금하거든. 일단 들어가 봅시다. 환풍구야. 아무짓도 못해. 자, 저분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와, 야, 아까는 걔 뭔가 좀 전문 셰프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와, 도사라는 느낌인데? 쌍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실망이야. 아, 저 위쪽에 열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개무서워.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도 구멍이 또 있네요? 이게 뭐하는 곳이죠?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어그로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서 어그로를 끌고 다음에 돌아서 오케이 됐어. 눌러봅시다. 슈퍼 어그로! 아아아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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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 슬라이딩! 아아아아! 됐어. 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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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우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자, 지금이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갖고 내려가.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안녕. 이제 들킨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빨리, 빨리, 빨리. 이젠 좀 빠르게, 이젠 좀 빠르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삽입, 돌림, 땀, 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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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엄.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그리고 슬라이딩, 숨음. 됐어, 완벽했어. 절로 가네. 문까지 닫아주는 센스. 이거 뭐죠? 뭔지 나 알려줄 사람. 응? 어? 이거 여러분, 리틀 나이트메어가 루트가 다 다른가요? 아니다, 잠깐만요. 저거 문이 그 닫혀있었잖아. 저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손잡이까지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전상 루트가 맞을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이놈아. 던져. 헤비. 헤헤헤헤. 뭐죠, 이 뚫어뻥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잡을 수가 없어. 아, 여기 잡고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꾸 올라가면 뭐 누가 상이라도 준대? 아, 여기 구멍이 있었네. 무슨 소리죠 이거? 설거지하는 소린가? 어, 둘이 설거지해. 귀여워. 어, 위생관리도 철저히. 역시 A급 셰프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오, 야, 그릇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는 저 꼼꼼함. 개쩜. 자, 여기에서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거 봐, 이거 봐, 반대편으로 넘어왔잖아 이걸로. 그치, 그치. 자, 여기 들어가고. 어, 얘네도 이제 슬슬 다른 곳으로 가는구만. 지금이야. 때는 지금밖에 없어. Right now! Yep. 이 거품 안으로 숨어서. 자, 또또또또또 슛.
어휴, 깨진 접시 밟으면 안 돼. 100% 소리 나. 잠깐만요, 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 뒤쪽에 레버가 있네요? 그러면은 소! 이거를? 잠깐만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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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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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아직 안 들켰지? 나 지금 아직 안 들켰어. 나 지금 아직 안 들켰어. 저는 장식입니다.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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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쩍. 자, 이거를 역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돌리고 나서 생각하자. 어? 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아, 귀여워. 쟨 볼 때마다 진짜, 진짜 귀여운 것 같다. 안 들키겠죠? 여기로 가도? 안 들켜. 쟤 바보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위로 올라가서. 왜 안 올라가지지? 잡고 위로 올라가. 이씨. 잠깐만요. 저 접시들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뭐 형은 진짜 약간 좀 무서운데 동생은 어리버리한 그런 게 뭔가 있어. 빨리 가봐 동생아. 자, 여기를. 아, 왜 안 올라가지지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설마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건가? 이 테이블 위에서?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해봐야지 뭐. 아이고, 보일러가 날 막았어. 자, 이 차 주전자를 잠깐 밀고 점프. 야, 나 주옥된 것 같아.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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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왜 뭐 여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동생 진짜 눈뜬 장님이에요? 아, 동생아 너 덕분에 살았다. 형,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 내가 손을 잘못 들었나? 동생이 이 정도면은 거의 일부러 나 도와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출렁출렁. 아니, 자꾸 아까부터 이 테이블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수해요? 간다. 아이, 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100% 아니야, 이거. 잠깐, 이 위를 어떻게 가냔 말이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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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품 속에 있어도 들키네. 거품 속에 있어도 들켜요. 지금이야. 완벽한 타이밍. 야. 여기서 설거지를 하네? 설마 여기 올라가지나? 아 여기가 올라가지네.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이거 봐. 역시 여기였잖아. 하짜! 자, 여기에서 이제 고리를 잡고 저기 불 붙이는 데 있는데 저거는 솔직히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갈게요. 잡어. 야, 그림자가 너무 대놓고 있... 아우야! 저걸 봐라! 불꽃님이 내려오신다! 어, 불꽃님! 어디, 어디! 저기 있잖아, 이 멍청아! 볼수록 귀여운 형제네요. 레버를 절대 반대편으로 돌릴 생각 안 해. 꽥! 아, 잡을라 그래. 아, 귀여워. 일로 와요, 플레이님. 개소리 하지 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슬라이딩! 까이씨! 뭐야, 잠깐만. 저거 구멍 있는 거 아니었어? 안 들어가지네? 설마 처음부터? 어 여기서부터구나. 달려. 잠깐만요. 키 진짜. 세뇨레이타. 핫! 팔 짧어. 병 던지는 거 봐. 어디다 던지니? 플레이님, 돌아와요. 후원 많이 해줄게. 꺼져. 뭐죠? 요즘. 지금 떨어져 죽은 건가요? 하, 시청자분들 말 안 듣다가 골로 간 플레임. 슬라이딩. 이거 진짜 조심조심 가야 돼요. 조심조심. 어, 떨어지면 안 돼. 하, 드디어. 아, 드디어. 아, 힘들어. 가자고. 야, 뭐 시작하자마자 뒤에 뭐가 있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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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정말 예전부터 궁금했어. 하! 이런 문을 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까요? 소리를 들어봐서는 죄를 안았을 때 무언가가
갱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자고. 왜 또 뭐 왜? 가자. 뭐야 이거 좀. 이게 3D여가지고 행스크롤 진행 방식인 건 분명한데 위아래도 적용이 돼서 좀 컨트롤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일직선상의 루트일 때는 좀 위아래가 적용이 안 되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야, 저 뒤에 누구야? 저거? 쟤네도 사람이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세계상에 있는 등장인물들보다 훨씬 조그맣단 말이에요. 꽃가린들보다는 약간 크지만 꽃가린들도 정상적인 등장인물들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사람 쪽에 가까운 거는 저기 커다랗게 생긴 저 괴물들인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제목은 리틀 나이트메어란 말이에요. 작은 악몽.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얘가 나이트메어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 참 궁금하단 말이야. 어머, 사람들 다 왜 다 저렇게 생겼어? 어! 설령 얘가 정말 악몽이라고 해도 어떤 점에서 악몽인지 참 궁금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대사 하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이해하기가 나름 쉽지 않을까. 뭐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오! 오, 야, 가면 쓴 거 봐. 개무섭게 생겼어. 가면이 없는 사람도 덜어 있네요. 자,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어? 야, 저 위에 쟤! 그, 내가 계속 집어던진 인형! 그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봤던 그 희끄무리한 형상의 원본 같은데? 점프. 내가 여기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네들이 날 알아볼까? 아니, 애초에 그 전에 낙사할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써요. 아,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일어나봐 빨리. 사람들 위로 떨어져 볼게요. 사람들 위로. 미동도 안 가네. 정확하게 목덜미에 떨어졌는데, 어, 이게 뭐지? 이런 반응도 없어.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좀 동양틱하게 바뀌었어요. 그쵸? 약간 중국? 일본? 어? 사람들이 대놓고 있네? 야! 얘네 신경 안 쓰나? 야! 잠깐만요. 최대한 눈에 띄고 싶어. 이거를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더 끌고 가거나 하지 못하네요. 여기요. 신경을 안 쓰네요. 오!
깜짝이야. 어머! 어, 헐. 아, 얘는 인식하네? 자, 일단 달립시다. 바로 앞에 병이 있어서가지고. 야, 저 왜 저래? 아, 극혐이야. 아, 왜 귀여워와, 막? 어이구.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오, 야, 아슬아슬하게 안 닿고 있어. 오케이. 난 왜 이런 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아까부터 봤는데 배경이 배예요, 배. 그쵸? 그냥 어떤 집이나 마을이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처음 했을 때부터 신경 쓰였던 게 문짝이 배였단 말이야? 얘는 뭐니? 엥? 어쩌다가 갑자기 히든 플레이스로 왔대? 얘를 안을 수 있는 곳은 히든 플레이스야, 무조건. 굉장히 큰 배에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타가지고 먹을 걸 막 먹고 있죠. 진행 루트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 뭐야 이거. 이거 내 그림이잖아. 올라가도 되는 건가? 달려. 쟤네, 아! 턱살 봐와. 자, 여기서.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 자, 위로. 여기로 가야 되나? 뭐야? 아니, 아, 이 컨트롤 진짜 이상하네. 아, 여기 아래쪽. 바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 진짜 컨트롤 이상하네. 이렇게? 그래, 이걸 타야 되는구나. 맞네. 저리 가. 저는 여기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여기. 이쪽 방향. 여기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컨트롤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어, 방금 꽃가린 방금 지나갔어.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넘어가요. 넘어왔어. 자, 꽃가린을 따라서. 쟤는 뭐 나만 보면 난리요. 어, 나 겁나 인기쟁이네. 어, 또 귀여우나요? 잡고. 으아, 아, 무서워. 와, 이 정도의 식재료를 마련하려면은 진짜 몇 억 들겠다. 몇 억 들겠. 까리겟겟 겟겟겟겟겟 무무무. 아, 와, 귀여우는 거 개무서워. 엑소시스트급이야. 못 오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얘 지금 날 못 보고 있어. 점프. 오, 야, 등 밟고 갈 수 있네. 아니, 좀, 두 발로 기어가. 으아! 아, 잡을 뻔했어. 와, 슬라이딩이 아니었으면 100% 잡혔어요, 이거. 와.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저 친구는. 나 발견했네. 아, 나 저 인형 깨트려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잡혔다. 와, 이동속도 빨라. 야, 그러면은 일단 화장실로 무조건 튀어. 일단 숨어. 숨고 대기. 무조건 쫓아오네요. 내가 어디에 좀.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중에서 제일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주인공보다 더 귀여움. 이거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네? 아, 아닌가? 금이 살짝 가있잖아. 헤잇! 어? 오, 야, 진짜 깨지네? 아, 여기가 진행루트인가봐요. 그래봤자 다시 뭐 도전 과제니까. 지금 맵이 저 안쪽이 잘 안보이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갈게요. 가다보면은 알아서 되겠지. 어! 아, 여기! 아! 아니, 카메라 자위 종료.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썰고 계십니다. 자, 집중, 집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를 든 다음에 와장창. 왜 안 던져? 던지라고. 됐어. 잠깐만요, 이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가라고? 네? Really? 레알? 잠깐만, 아, 위로 못 올라가? 자, 뭔가 이상하잖아. 아, 미안해. 아,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였군요. 난 왜 저 창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인데 내가 생각을 못했어. 내가 하나에 꽂히면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머. 얘, 너 거기서 뭐하니? 일로와, 나랑 프리허그 하자. 넌 이제 주옥됐어, 이놈아. 널 위기에 처하게 해주마. 가라, 꽃가린! 안 깨네? 자, 뒤가 안 보이네요. 오, shit, you motherfucker. 아,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어!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아, 이거 무조건 전진해야 돼, 이거. 전진, 전진. 일어나. 가자, 전진. 야, 아, 개극혐 진짜.
와, 다 부수고 오네. 내가 그렇게 맛있어 보여? 으악! 으악! 어머. 아, 밑으로 내려갈 시간도 안 주네. 어, 막았어. 어, 막혔어. 하다 점프! 와우! 와, 다행이야. 시설을 다 부수네, 다 부숴. 어머, 어? 또 배고파지네. 어떡하지? 뭐든 먹어야 돼. 이거, 이건가? 뭐죠, 이거? 개먹거리? 개 밥그릇인가? 이 공복감, 참을 수 없다. 뭐든 먹어야 해. 설마, 나 꽃가린 먹으려는 줄 알았어. 여기 소세지가 있네요. 어, 소세지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미친! 야! 헐! 돌았어? 야! 뭔! 네? 네? 뭐, 씨. 야, 이거 왜 안 먹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야, 먹을 거 저렇게 세상천지에 다 널렸는데 왜 꽃가린을 먹는 건데. 아, 진짜 왜 그랬어. 와, 나 정말 노이해. 아, 나 얘 정말 싫어질라 그래요. 어? 쟤는 돌아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인형이 있고. 깨트려. 야, 그럼 이때까지 계속 꽃가린들을 만나서 껴안아준 것도 맛있어 보여서? 라거나? 잠깐만요, 뭔가 하나를 집어가지고 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돼. 어이. 아,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어이. 주인공 특성이 생고기만 먹나 본데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생이 아닌 굉장히 정상적인. 아, 아니구나. 맞네. 그것도 생고기였지. 맨 처음엔 생고기, 뭐 고기떡, 고기 조각 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생쥐를 그냥 생으로 먹었고, 그 다음이 꽃가린을 먹었죠. 왜 거울이 깨져 있지? 안녕? 오, 야, 저 사진 봐. 잠깐만,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눈이? 아닌가? 아닌가 봐. 착시인 것 같아. 자, 여기 자물쇠로 막혀있고. 열쇠 찾아 산만리. 엄마 깜짝이야. 우리 산이로세씨 팔로우 감사합니다. 계속 똑같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 인형은 나중에.
진짜 정체가 뭐지? 한번 어그로 끌려볼까요? 어그로 끌려가지고 한번 죽어보자. 궁금하다. 우와! 저음을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저 여자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네요. 뭐지 이건? 아 설마 이걸 밀어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왜 안 오시죠? 사라졌는데 아예? 어 무서워.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거울 계속 깨져있던 상태이지 않았어요? 깨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본 거야? 아 소름 돋아. 진짜 더 불안하게 오지도 않고. 옷장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옷장이 약간 분위기가. 아니, 문을 왜 닫아? 문을 왜 닫아? 자, 근데 여기서 열쇠를. 아까 깨진 데 열쇠가 있었어요? 아, 그 항아리 안에 열쇠가 있었구나. 아, 열쇠가 좀 빛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야, 씨, 도자기 파편들이 막, 흩날려가지고, 딱, 떡하니, 좀 열쇠가 있던가 해야 되는데, 진짜 눈에 안 띄었어. 그러네요. 브금에서 아까 그 여자가 불렀... 깜짝이야. 문 뒤에 있는 줄 알았네. 불렀던 노래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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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문아 왜 그러니? 야, 리틀 나이트메어 하면서 지금 가장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헉! What you gonna do? 마더 파더 젠틀맨 앞으로 지키네. 점프 점프해. 손 아아아아. 아, 개까비. 자, 바로 달려서 손. 좋아. 일단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들켰죠. 그 여자한테. 내가 저기 끝까지 달려가면은 카메라가 나를 비춰줄까? 어, 비춰주기는 하네. 그쵸? 자, 일단 저기 먼 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여기. 와, 환자가 뜯어지네.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아래로 못 들어가요. 자, 저 위쪽에 수상하게 생긴 거울? 거울? 저게 뭐지? 거울 맞아, 거울.
거울을 상대한테 비추듯이 들고 있네? 이거를 그 귀신한테 비추면 되려나? 모든 거울이 다 깨져 있었는데 이것만 지금 거울이 멀쩡해요. 아, 저기 있네요. 어? 사라졌... 뭐야? 아니, 난 정체가 나타나면은 거울을 비추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아예 안 보여. 저 거울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해야 되나봐. 어둠 속에 있으면 당하나 보네요. 왜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 아, 여기. 하나라! 광명의 빛! 슬레이어즈가 생각나네요. 그 검 뽑을 때 항상 이렇게 외쳤죠. 그 기사가. 빛이야! 내가 무섭나. 아앗! 잘한다. 하지마 그런거. 와. 오. 빛을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찰나의 순간 같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비추고 있어야 돼요. 거울 깨졌. 는데 어? 저 여자도 쓰러졌... 는데? 오, 머리카락 섹시해. 저쪽으로 달려가자. 어, 나 배고파해! 설마! 야, 이 타이밍에 배가 고프다는 건 지금... 이 허기를 참을 수가 없다. 아, 눈앞에... 고기가 있네! 야! 야, 꽃가린도 먹었는데 설마 얘를 못 먹겠어? 와. 어? 어? 뭐지? 어둠의 기운이.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극화되는 중2병 맛! 마녀의... 마녀라고 얘기할게요. 마녀의 힘을 흡수를 한 건가? 야, 주위에 검은 오로라가... 크크. 흑화하는데 성공했군. 이제 내 몸속에서는 흑염룡이 미쳤나 뛰고 있어. 미개한 돼지들이여.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먹어치워. 우와! 방금 모가지를 비틀었어요. 살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모가지가 뒤틀린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나는 돌아가는 걸 봤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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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작은 악몽이 맞네. 내가 나이트메어가 맞아. 아, 뭐야? 너무 멋져. 근데 지금 방향키 누르고 있어요. 멈춰볼까요? 멈췄죠? 이러고 끝인가 설마? 어? 호카린들이 나 쳐다본다. 얘 결국엔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렸네? 잠깐만, 나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어, 내가 내려오게끔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니까 아니구나. 이대로 끝났네요. 자, 이렇게 리틀 나이트메어가 끝이 났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굉장히 열린 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지.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를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힘을 빼앗고 흑화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막 나를 보면은 난리치듯이 막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근데 결국에는 나를 막지 못했고 힘을 흡수해서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솔직히 말해서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절대 착하지 않았어요. 꽃가린을 뜯어먹을 때부터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고 그 한번 식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먹어치울라 그러죠. 정상적이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린 그 결론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지 않을까. 물론 이 게임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다른 어른들, 돼지들, 등장인물들이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인공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게임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게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만의 생각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해진 스토리란 없어요. 무엇보다 슬픈 거는 엔딩 크레딧이 안 넘어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글 멘트가 써있네요. 감동이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어떤 섬에, 섬 밖으로 나왔네요? 우리 분명 배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섬에 있지? 자, 이렇게 리틀 나이트메어스 오리지널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DLC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개 있었고 하나는 사운드 트랙, 하나는 월페이퍼였고 나머지 2개가 지금 보면은 스케어크로우 색이랑
업사이드 다운 티팟이라는 DLC가 있는데 그 외에 마스크들 아, 이 DLC는 코스튬이네요. 지금 보니까 에? 이 주전자랑 이 이상하게 생긴 무슨 자루같이 생긴 마스크를 쓰고 플레이를 할 수 있나봐. 콘셉 아트가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모으는 거지? 아, 내가 그 꽃과 레드를 껴안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콘셉 아트인 건가?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한 다섯 번 껴안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이 놓쳤어 그럼 내가? 만든 사람들은 엔딩 크레딧이고 오늘 리틀 나이트메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게임이 짧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스토리 또한 그렇게 막 뭐랄까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컨셉? 컨셉 아트만 쓱 보고 마무리 지은 느낌? 원래 공포게임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나이트메어였습니다. 나이트메어스였습니다. 아, 발음하기 겁나 힘들어. 녹화 종료.